아, 올드스톤 에이지니까 구석기 시대에 전치사 구예요. 그냥 작은 그 밴드들은, 우리 밴드를 뭐라고 해석할지 여기서? 작은 무리들은 오브 20명에서 60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작은 무리들이 뭐뭐 했습니다. 돌아댕겼습니다. 그래서 wandered, 돌아댕겼습니다. 방랑했습니다. 배회했습니다. From A to AG. A, B 똑같은 거지.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해석하랬어? A부터 B, A까지를 했어? 아니면 A마다라 그랬어? A 맞아. A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됐지? 여기저기를. 자, 이거를 외워야 돼요. In search of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를 찾고자. 인서치오. 그렇지. In search of food 하면요, 음식을 찾고자 여기저기를 돌아댕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의 동사를 찾을 거냐, 아니면은 문장의 이제 형용사, 분사로 쓸 거냐인데, 지금은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wondered 된 거죠. 한때, 일단은 여기 뭐뭐 할때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한때 시작했을 때, 뭐를 시작했어? 농사를 시작했을 때, they, 그들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settle down이 정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능동으로 가니까는 그냥 바로 쓰면 돼. 정착된 게 아니야. near their farms, 그들의 농장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동태로 쓰는데, 정착, 그들이 정착되다라고 해석해도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데, 일단은 주어 동사로 끝나고 목적어가 보여 안 보여? 자동사기 때문에 완벽, 그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완벽한 문장인 거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할게. 그 사람들이 그 농경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요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농장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됐지? 그 결과로서. 됐죠? 그 결과로 그 마을들이, 도시가 무엇이나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니까 grow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주어가 있으니까 문장의 동사에 뭘 붙인 건 동사니까는 grow로 쓴 거죠. 알겠죠? 자, grow 다음에 뭐 다음에? grow 다음에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고 er이 붙으면 더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지금 이 문장, 여기는 여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이 부분이 동사니까. allow가 동사니까. 됐지? 잠깐만. allow가 동사니까, 그러면 여기 자리는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돼야겠지? 그럼 주어가 되려면은 뭐, 명사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명사의 형태라고 와서, 그 커뮤니티, 지역사회, 공동체, 이 책에서는 공동체라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지역사회, 공동체 둘다다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는 것은 허락했는데, 됐지? 자, forbade라 나왔는데 원래는요 forbid예요. forbid가 금지하다야. 뭐라고요? 금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 했어요? 조직하도록 허락한 거야, 금지한 거야? 허락한 거지. 그러니까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언로가 맞는 거고, 구조적인 걸 보여주게 되면, 만약에 forbid를 쓰게 되면은 뭐뭐를 못하게 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from ing가 와요. 그때는. 그래서 니 배운 적 있을걸? keep a from b, prevent a from ing 배웠지? a가 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못 봤어? keep a from ing 하게 되면은 A가 이거를 못하게 하다야. 그때 이제 못하게 하다 할 때는 keep 대신에 forbid라든지 stop이라든지 prevent 같은 동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 그럼 결국, 하게 하는 동작은 to 부정사를 쓰지만, 못하게 하는 동작은 from을 쓴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허락하고 하게 하는 동작이니까 오형식 동사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하도록 허락했는데, 그들 스스로를 조직하는 거야. 좀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됐지?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조직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던 거야? 지역사회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들 자신들을 뭐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뭐였습니다? 아,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들은
could divide 나눌 수 있었습니다. divide of이지. 네. 뭐를 나눴대? 뭐를? 그 일들을 나눴지. 그럼 of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 다음에는 ing. 그렇지. 음식을 생산하는 그 일과 and 그리고 네. another는요. 이거는 on other라 그랬지. 결국 하나 단수밖에 못 오는 거야. 무조건 단수지 그러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 things가 나왔지. 그럼 복수로 가야지. 나눴는데 누구랑 누구를 나누냐면 음식을 생산하는 일과 그리고 다른 것들로 나눴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다른 일로 나눴습니다. 됐죠? 여기도 봐봐. 그들이 필요했던 능동으로 쓰인 겁니다. 수동으로 쓰면 안 돼요. 몇몇 워커들이 뭐 하는 동안에 grow crop. crop이 뭐야? 작물 곡물이지. 작물 곡물들을 자라게 하는 반면에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었고요. 아니면 또 뭐 했습니다?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됐지?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가보자. 자, 빌리저 듀웰러들은 됐지? 네. 그 마을에 듀웰러 나왔잖아요. 레지던트. 그치? 맨날 보는 거지? 거주하는 사람들은 또한 배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배웠겠죠? To work,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어요. 됐지? 그럼 해석을 해봐. 더 일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웠겠지. 그치? 뭐뭐 하기 위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얘는 한 은으로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일을 더 빠르게 하는 함께 일했으면 이상하잖아. 그리고 work together 선생님이 한 번에 뭐를 해석하라 그랬어? 협동하다. 배웠습니다. 협동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을 더 빠르게 하느냐 하기 위해서야. 그래, 해석이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된 거지.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좀 예를 들면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툴 메이커들은 쿠드 쉐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공유하는데 오브 다음에 손에 뭐 쓰는 거라 그랬죠? ing 쓰는 거라 그랬죠? 네. 그 오브 ing, making, 만드는 일을 공유했습니다. 돌돕기 그리고 나이브스. 나이브스가 뭐지? 칼. 칼의 복수죠. 나이프. 네. 자, 그래서 돌돕기라든지 아니면 칼 나이프들을 만드는 그 일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유했다라는 얘기는 네. 여기서 그 일을 공유했다라는 얘기는 위에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워크 투게더지. 함께 일한 거지. 그 일을 공유했다는 얘기 협동했다가 되겠지. 네. 이해됐으면 안 됐음? 됐어. 그치. 같은 단어의 반복을 이렇게 표해준 것 뿐입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됐지? 네. 그럼 여기서는 일을 분리한 거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을 지금 협동하고 있는 거야? 협동하고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글 자체는 아마 학교에서는 네. 여기에서 이제 아마 그 시험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에서는 6번이나 7번 문제가 네. 뭐가 됐을 거야? 생략이 돼 있을 거야. 끼워넣기 문제. 이게 끼워넣기 문제면은 이거 스크롤 순서다. 선생님 믿어? 네. 7번 문장 끼워넣기 문제로 나온다. 삽입 문제. 선생님 믿어. 왜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일을 뭐한 거야? 나눈 거야? 협동한 거야? 위에까지는 분업에 대한 얘기지. 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야? 협동 얘기잖아. 그립 잘렸어? 안 잘렸어? 균열이 생겼지? 네. 그럼 이런 건 딱 빼놓으면 좋지. 그럼 그 밑에서는 뭐가 나올 거야? 협동. 그렇지. 알겠음? 오케이. 자, 가자. 하지만 일을 그러면 함께 함으로써라니까는 협동함으로써 이렇게 가야겠지. 워크투게더를 협동으로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함께 일하다라고 해석했지만 우리 한 번에 협동하다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외우자고. 그들은 쿠드메이크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똑같은 양의 시간 동안에 뭐 했으니까? 협동했으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이 지문은 선생님이 봤었을 때 지금 농업을 통해서 정착을 했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분업이 생기고 분업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뭐도 있었다? 협동을 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글의 흐름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글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할까? 요거는? 이렇게 묶어주자. 자, 여기에서 농경을 시작했고 아니다 이거부터 하자. 맨 처음에 배회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농경을 시작했고, 농경을 시작하면서 뭐 했어? 정착을 했고, 그 정착을 살면서, 정착하면서 도시를 만들어냈고, 그 글의 흐름을 보는 거야. 커뮤니티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조직하도록 했고, 그리고 분업했습니다. 분업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의 흐름을 그, 저기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보면 좀 보기가 쉽겠지? 이해됐어? 싫은. 자, 37번 볼게. 이 37번 문제는 그 마그마의 그 식을 때의 속도에 따라서 광물의 어떤 종류나 결정의 크기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 기억나죠? 네. 한번 보자. 자연적인 과정들은 프로세스드 과정들은 미네랄들을 목적어 나왔으니까 누구 자리야? 통사 자리지. 형성합니다. 과정들을 형성하는데 미네랄을 형성해요. 여기서 미네랄은 우리 몸속을 뭐 하고 넘 비타민 막 이런 걸 무기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는 광물이라고 해야 돼? 광물. 광물들을 형성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선생님 믿지? 네. 자, 빈칸 추론. 주제문이 이미 나왔거든. 이거 중에 여러 방법으로 광물을 형성하는 과정이 보는 거야. 우리 이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면 딱 좋아요. 그리고 뭐 빈칸 추론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고요. 이건 주제문이 될 겁니다. 한번 가볼게. 예를 들면 뜨거운 됐지? 뜨겁게 용해된 녹은 그 암석의 물질이 됐죠? 네. 자 따라해봐. 콤마 콤마는 콤마. 주어와 주어가. 동사 사이. 동사 사이. 그럼 누가 주어니 지금? 메터리얼이 주어지. 네. 그치? 그러면은. 뜨거운 녹게 암석계 물질들이 녹은 암석의 물질들이 복수야 단수야? 복수. 넌 내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써야 되는 거야? 단수니까 쿨 쓸 써야겠죠. S 붙여야겠죠. 알겠지? 네. 자 이거는 그럼 선생님 여기 콤마 콤마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 대부분 뭐 우린 동격이라고도 배우고 수식어로도 배우는데 그냥 수식어들입니다. 그럼 마그마라고 부르고 있느냐 마그마라고 불리어지느냐? 마그마라고 불리어지는 이렇게 되겠지. 마그마라고 불리어지는 그 바위 암석 그 물질들을 그 식힙니다. 예를 들면 식혀요. 식어요. 언제 식어요? 이것이 도달했을 때 식어요. 끊어주세요. 어디에 도달했어? 지구 표면에. 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 우리 보통 애슬 쓰죠. 근데 지금 애슬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왜냐하면 이 리치 자체에 애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 그럼 만약에 네가 뒤에다가 애슬 쓰면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란 표현인데 애슬 썼으니까 여기에 애가 두 번 들어가 있지. 더 넓은 거야. 지구 표면 애 이렇게 되는 거야. 도달합니다. 도달했을 때 도달했을 때 식 씁니다. 됐지? 문장 끝났어. 아니면 비록 이것이 뭐 할지라도 잡혀 있을 지라도 어디 아래 표면 아래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다? 마그마라 불리는 것들이 식을 때 합니다. 됐지? 네. 두 가지 상황이 나왔어. 지표면으로 나왔을 때 아니면 속에 있을 때 식으면서 형성이 됩니다.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여줬지? 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볼까? 그 뜨거운 물질이 언제 녹을 때 도달했을 때 녹을 때 아니면 이것이 어디 있을 때 표면 아래에 잡혀 있을 때. 됐지? 그게 그리 보이지 이제. 네. 이미 우리가 봤던 질문이니까 더 잘 보일 거야. 그 마그마가 됐죠? 네. 식을 때 끊어주세요. 네. 이건 내용이니까요. 이것의 원자는 잃어버리는데요. 그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봐봐. 그리고 여기 선생님 여기를 본 거야 지금. 이 뒤에 엔드가 있었잖아. 네. 그러면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A, B 그리고 엔드 C.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누구만 문제됐나? 얘만 하겠지. 네. 그럼 지금 묶어준 부분이 루즈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합니다? 시작합니다니까는 begin 쓰면 되겠지. 네. 왜냐면 주어를 같이 썼다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ing겠어? 무브겠어? 무브겠지. 자, 그래서 그 마그마가 식을 때 네. 이것의 원자는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더 서로 가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move closer together니까는 move together니까 함께 움직인데 더 가까이 움직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 work together 협동하다 했었지? 네. move together니까 함께 모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합하다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니? 아...
더 가까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 가까이 이동해 이렇게 돼 있지만은 결합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야. 체감은 좀 달라. 그리고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해? 컴바인, 합치는 것을 시작해요. 이것에 뭐로다가 합치는 것을 시작해? 컴파운드를요.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컴파운드가 된대요. 화합물. 아니, 왜 그런지 자, 마그마가 식을 때 이것의 원자들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고 결합하고 그리고 두 개가 결합하면서 화합물을 그 화합물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 동안에 그 원자들은요, 뭐의 원자들? 그 화합 다른 화합물의 그 원자들이 됐지? 이번에는 봐봐, 원자들 이가 주어지. S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어요. 붙었지. 그러면은 더 이상 S를 붙일 필요가 없지. 배열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배열해서 뭐로 부여별돼? 순서 있게 정렬하고 그리고 뭐 합니다? 패턴을 반복하면서 콤마 ing 해석할 때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패턴을 반복하면서 순서 있게 그들 스스로를 뭐 합니다? 배열합니다. 자, 이러한 종류와 타입 형태 종류와 엔드 그리고 그 양은 뭐의 양? 요소들의 그 양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사 표시해볼까요? 여기다가 보여주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디터민 결정합니다가 동사니까 그 마그마에서 제시된 이렇게 가야겠지. 보여지는. 그럼 이거 수동으로 봐야 돼? 능동으로 봐야 돼? 수동이 되겠지? 어, 얘는 PP입니다. 그래서 마그마에서 보여지는 그 요소의 양이나 그 종류는 부분적으로 결정합니다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종류와 양이라고 뭐 해서 엔드에 묶여서 우리 단수로 보자고 했는데 이건 화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는데 주어를 두 개로 봤어요. 종류와 그리고 양은 디터민 결정합니다. 단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엔드로 묶여 있으니까 결정하는데 됐지? 그 다음 밑에 요거 보세요. 위치가요 선택 의문사야. 해석할 때 어떤이라고 해석합니다. 선택 의문사. 그래서 어떤 미네랄들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선생님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야 어떤 미네랄들이 will form 형성될지를 얘가 동사가 되겠지. 어떤 이것들이 형성이 되어질지를 결정합니다. 형성할지를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마그마에 제시된 요소와 양하고 종류가 어떤 미네랄, 광물이 될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광물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 종류와 양인 거야. 원소들의 종류와 양이 되는 거고. 알겠지? 결과적으로 아닌가 또한 그 크리스탈 결정의 크기는 이번에는 뭐가 됐어? 결정의 크기지. 네. 결정의 크기는 선생님 여기도 별표쳤지? 띄워넣기를 딱 펼치. 여기까지 뭐가 되는 거야? 광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어떤 미네랄이 될지에 대한 형성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종류는 정해져 있어. 하지만 그치 그 광물을 구성하는 결정들의 크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크리스탈의 크기는 대부터 가로 열자. 앞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신 꾸며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크리스탈이야, 크기야. 지금 여기서는 크리스탈들을 꾸며주기 때문에 크리스탈 꾸며주는 거 확인해볼게요. 크리스탈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복수야 단수야 그러면? 복수. 크리스탈이지. 그치? 복수니까는 form이 돼야겠지. 됐지? 여기까지 가로닫자. 그래서 이것을 형성하는 크리스탈의 그 크기는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라 됐지? 이번엔 크기가 주어니까 이해됐지? 이번에는 크기가 주어니까, 크기니까 주어니까는 depends on 뭐뭐한지나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depend on은 밑에다 적으세요. 달려 있다. 의존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들. 됐지? 의주동이니까는 더즈 나온 거 아니에요. 얘는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라서 그 마그마가 얼마나 빠르게 식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적으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됐죠? 네. 그 마그마가 어떻게 쉴 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식을 때 우리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식을 때
그 결정은 여기 뒤를 잘 봐야 돼. 뜻 가로 열죠. 어떤 결정? 그 결정을 형성하는 됐지? 그 결정을 형성하는 그 결정, 형성되는 결정은 아스야겠지? 네. 그치. 결정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썼어? 인어프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준다 했어? 뒤에서 꾸며준다 했어요?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지? 네. 그리고 인어프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투부정사. 해석할 때는 뭘 해석하라고? 뭐뭐 할? 정도로. 그렇지. unaided eye는요, 맨눈으로야. 뭐라고? 맨눈. 맨눈. 왜 선생님 맨눈이에요? 봐봐. aid가 무슨 뜻이야? 돕다야. 도움이야. aid니까 도움을 주는 받은. 도움을 받은이지. 그리고 언이 붙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무런 도움 없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aid는 도움이고 수동태 나왔고, 근데 언이니까는 뭔 거야? 도움을 받지 않은 눈이니까는 맨눈으로, 맨눈으로 볼 정도로 충분히 큽니다. 천천히 식은 애들은 맨눈으로 볼 정도로 충분히 크리스탈이 형성되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야겠지. 왜냐하면 얘는 왜냐하면이고, 만약에 Y였다면 얘는 그래서란 뜻이 되는 거야. That is why 하면 그래서야. 근데 지금 원이 나오거든. 그 원자들이 가지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이번에는 인어프가 어디로 갔어? 앞으로 와 있지. 그 다음에 투가 나올 거지. 그치? 인어프가 그 앞으로 간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 타임이 이번에는 뭐니까? 명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원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기 때문인데,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야? 움직일 시간인데, 요새 무브 투게더를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 서로 움직이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그러니까 결합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앤드, 그리고 또 어떤 시간? 형성할 시간을 가진다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이 투부정사가 선생님이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움직일 정도로 충분히 시간, 얘를 꾸며준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좀 나을 것 같아. 시간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앤드에 묶여서 또 형성할 시간.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 지금 두 개 걸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더 큰 크리스탈로 형성하고 그리고 서로 결합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됐지?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는 마그마가 이제 어떻게 식겠어? 천천히 식겠어? 빠르게 식겠어? 빠르게 식을 때 그 크리스탈들은, 됐지? 대부터 가려요. 어떤 크리스탈이야? 형성하는 그 크리스탈은 will be small, 작아질 겁니다. 됐지? 왜 작아질까? 왜 작아질까? 서로 움직일 시간이나 결합할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더 큰 더 발전 형성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되겠지? 빠르게 식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에서 여러분들은 쉽게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cannot see,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개인적인 미네랄 크리스탈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뭐가 되겠어? 제목이. 광물의 종류와 결정의 크기가 형성 과정, 그러니까 형성 과정이 되겠지? 광물의 형성 과정. 그 중에서도 크기와 결정 정도로 보면 되겠네. 이해됐음, 안 됐음? 됐어요. 오케이. 자. 자, 요번에 38번 문제는 뭐냐면은, 그 탄수화물이 당류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네. 뭐 다당류가 있고 단당류가 있잖아. 네.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볼게. 네. 모든 탄수화물들은요, S 붙었잖아. 네. 통사 쓰여야지. 뭐뭡니다? 기본적으로 당입니다. 이때 sugars는요, 우리 당으로 해석할 거야. 우리 이거 많이 봤던 거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당인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비교 대조로 갈 거야. 복잡한 탄수화물이 나오고, 그리고 네. 나쁜 탄수화물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끼워넣기 문제로 아마 나왔던 걸로 나 기억을 하는데, 한번 가볼게. 그래서 그 복잡한 탄수화물들은요, 됐지? 복합탄수화물들은, 아, 뭐뭐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됐죠? 네. 너의 몸에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당들의 컴파운드, 화합물들은 그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해서 복합탄수화물을 좀 복잡한 당의 화합물이라고 바꿔서 얘기한 것 뿐이잖아. 결국은 충분하지, 그치? 응? 이렇게 똑같은 건 묶어줄 필요가 있어. 뭐뭐입니다? 매우 어려워. 뭐 하기가 어렵다 그랬어?
to break,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줘서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전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그때 좀 여유가 있었을 때는 얘는 it is 형용, 그 진주어 가주어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뭐가? 목적어를 이세 자리로 옮기는 수 있다 그랬지. 그럼 it is difficult 이렇게 된다 그랬지. It is difficult to break down this complex sugar compound.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것 같아. 책에서는 조금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it is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 형태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to 부정사 다음에 뭐가 있을 경우에 목적어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목적어 있으면 이 목적어를 이세 자리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it is 형용사가 되고 to 부정사만 이렇게 남겠지. 어, 입만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얘를 뭐 복수였으면 R로 거쳐주고, 뭐 이지로 거쳐,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해석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뭐였었어? 진주어였었지만, 네. 이미 이제 여기 가버리게 되면 이 투부정사가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뭐로 바뀌는 거야? 부사적 용법으로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구조적인 게 있어요. 근데 혹시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다가 이제 이런 문장을 한번 진주 가주어로 바꾸라 하면 어려워할 거 없어. 그냥 this complex sugar를 break down 뒤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깨트릴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요. and 그리고 can trap 잡을 수 있습니다. 됐지? 네.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nutrients가 나왔지? 네. s가 있어. 이미 있지? 그럼 others 쓰게 되면은 명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 네. 그 이 명사를 꾸미면 other가 나와야겠지? 아까 네가 질문했던 게 이거였었잖아.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른 형용사니까 다른 영역서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like 뭐뭐와 같은 요거 되겠지. 네.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거. 그들의 뭐에서? 체인에서. 이때 체인은요. 사슬이라고 보면 돼. 그들의 사슬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그리고 그 미네랄과 같은 다른 뉴트리언트, 영양소들을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빠르게 분해되는 거야? 잡혀있으니까 천천히 분해되는 거야?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이땐 때문에로 가자. 다른 영양소들이 또한 뭐합니다? 방출되어집니다. 어디로다가 방출되어져? 너의 몸으로 방출되어집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 그지? 그 수동이나 능동이나 그렇게 해석해서 찾는 거야. 그리고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연료를 제공해 줍니다. 됐지? 그래서 provide A with B. A에게 뭐를 제공하다? B를 제공하다라는 표현이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하나 또 가르쳐주면은 provide A with B가 네.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지. 네. 근데 B하고 A하고 자리를 바꾸잖아? 네. 그러면 B를 제공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A를 위해서. 그때는요, for로 바뀌어요. 자리를 바꾸면. 자, a number of는요, 이 자체가 그냥 많은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많은 시간 동안, 됐지? 많은 시간 동안, 그 여러분들에게 연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천히 분해가 되니까 다른 영양소들이 너의 몸으로 나오게 되고 또한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시간 동안 연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뀌었지. 나쁜 탄수화물들은 반면에 이렇게 돼야겠지. 반면에 나쁜 탄수화물은 따라해봐.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라 했지. 그럼 이지 쓸래 아 쓸래 물어보면 지금 주어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아가 돼야겠지. 간단한 당류들입니다. 그들의 구조가 is 주어 동사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지. 당연히 because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구조는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not complex를 위에다가 하나 더 적어. not complex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simple이 되겠지.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너는 여기에서 나 컴플렉스를 봤는데 선생님이 나 심플이었으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지. 그렇죠. 근데 나 컴플렉스 대신에 심플만 썼어. 그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지. 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 이지 쉬워요. 됐지? 네. 뭐 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To brea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역시 아까랑 좀 비슷한 구조 암묵 구조야. 형용사가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지. 네. 그러면은 it is easy to break down them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 네. and 그리고 그들은 또 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동사 자리니까 잡다로 그냥 갈게요. 잡아요. 영양소들을 잡아요. 자, 그러면은 a few도 아니고 a little도 아니고 few little이잖아. 얘는 not에 가까운 거야. 거의 없는 이야. 그리고 영양소들이라고 지금 셋 안 셌어? 셌지. 그럼 우리 뭐 쓸 거야? few. 그래서 그러니까 영양소들을 거의 잡는다, 잡지 않는다? 잡고 있지? 안 씁니다지. 여기 현행 밑줄 그을까? 왜 밑줄 그을까?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왔을 때 네. 약간 잡는다 맞아 틀려 안 틀려. 틀려 완전 틀려 네. 거의 못 잡는 거지 이거는 거의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가 아예 알겠지? 네. 거의 잡지 못합니다 너의 몸에 몸을 위해서 영양분들을 거의 잡지 못해요 됐지? 네. Other than 네모 쳐 무슨 뜻이랬어? 이건 어디요? Other than 강조했는데 뭐뭐 이외에도 진짜요? 왜? 그 당류들 이외에 너의 몸을 위해서 영양소들을 거의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류만 잡지 영양소들은 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콤마 동그라미. 콤마 없었어? 없었구나. 그럼 보자. 여기 있는데 따라봐. 그들은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들은 만들어집니다. 그치 목적어가 필요 없지. 거기서 끝났지. 을들이 나올 필요가 없지. 네. 그 완벽한 문장이야. 목적어 없다고 빠지는 게 아니지. 이렇게 수동태 문장은 웬만하면 완벽한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가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다음에 관대. 그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네가 위치였다면 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오는 문장에서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된다 그랬지. 네. 근데 지금은 완벽한 문장이잖아. 빠진 게 없잖아. 그럼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지. 그러면 해줄 건데 가보자. 네. 너의 몸은 브레이크다운 분해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을 분해해요. 네. 다소 레더가 다소야. 다소 빠르게 분해를 하고요. 네. and 그리고 네. 됐지. 네. 자 what을 쓸 거냐 that을 쓸 거냐 근데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일단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는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고 얘는 이제부터 접속사로 볼 거야. 뭐로 볼 거라고? 접속사. 근데 그것은 사용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동사가 나와버리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문장으로 놓고 보면은 유주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뭐뭐를 사용할 수 없다니까는. 그 목적어가 없으니까 누구로 가야 되는 거야? what로 가야겠지. 관계대명사로 가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지 못한 것은 can be 아니 뭐가 되어줄 수 있나? be comforted. 뭐가 됩니다? 전환되어집니다. 뭐뭐로 전환되어집니다. convert. 됐지? 바뀌어지는데 뭐로 바뀌어? 지방으로 바뀝니다. 수동이지. and 그리고 저장하는 거야. 저장되어집니다. 저장되어집니다. 그렇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냐? 그러면은 converted가 문제가 많이 될까? store가 많이 문제가 될까? store가 문제가 되겠지. 앞에 뭐가 있으니까? and가 있으니까. 앞에가 수동이니까 뒤도 수동으로 써준 거지. 너의 몸에서. 알겠지? 네. 물론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나쁜 그 단당류와 복합탄수화물의 무슨 점? 차이점. 네. 그치? 오케이? 네. 오케이. 넘어가보자. 30...